우리는 살면서 악행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운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로 신도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교주, 부하 직원의 공로를 가로채서 승진한 상사, 비겁한 수단으로 자식을 좋은 학교나 직장에 꽂는 사람, 사기로 돈을 모아 사업에 성공한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 걸 뺏긴 것도 아닌데 아주 X된 기분이 듭니다. 아니 이딴 인간들이 왜 저런 걸 누리지? 에이 참, 하늘은 저런 놈들 안 족치고 뭐 하시나? 그런데 솔직히 또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쟤처럼 화끈하게 한탕 저질러서 원하는 거 해볼까 하다가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시면서 차마 행동으로는 옮기시지 못하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악한 일을 마구 저질러서 성공한 놈이 천벌은 안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꼴이 계속 보입니다. 뭐지? 왜 쟤는 나쁜 짓 하고도 계속 잘 먹고 잘 살지? 역시 인과응보는 없나? 애써 양심 지키는 내가 몽총인가? 혹시 착하게 살았는데 뭐 못 가진 사람이 정신 승리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게 됩니다. 모두를 좋게 하는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복의 업보를 받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벌의 업보를 받는다. 역시 인과응보 같은 건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판타지에 불과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리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몇몇 이유들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울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이 선업인지 악업인지 판단을 잘 못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려는 편견과 욕심이 있어서 자기 생각에는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피해가 되는 악업을 지었는데 기대하던 복이 아닌 벌의 업보를 받았다고 그런 법칙은 없다고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도 선악을 잘 못 따지기 때문에 선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욕을 하고 악을 했는데도 처벌을 안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어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을 지은 뒤 업보가 바로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철저하게 인과 법칙의 룰을 따르는 세계라서 원인이 다 갖추어져야만 업보가 집행되고 그때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용돈을 뺐던 일진이 벌의 업보로 강제 전학을 당하려고 해도 여러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그 텀 사이에서 답답한 마음에 업보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또 인과응보를 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한 선업과 악업은 모두 기록돼 정립되어 있다. 발현될 조건이 갖추어지길 기다렸다가 반드시 업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생을 넘어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절대 피해갈 수는 없죠. 자 여러분, 뒷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신용카드로 막 치르고 다니면서 신난 사람 보시면 부러우신가요? 어우 나 이런 호러물 못 보겠어. 정신 차려 미친놈아라고 하고 싶으시죠?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악업에 대해 거대한 업보의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고 지금의 쾌락에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고 신나 있는 것이죠. 때가 무르익으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한 짓만큼 처절하게 그 대가를 모두 치르게 될 것입니다. 쉽게 관찰 가능한 주변의 일로 자꾸 인과를 따져보세요. 악업을 짓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 나중에라도 뭔가 처벌을 받고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누리고 있는 그들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